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마음 다큐멘터리 그는 왜 사랑이 아니라 하였나 저자 이은수입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읽어야 할까요? 이 책은 진짜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읽기를 권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는 사랑, 진짜 사랑, 인생 연애를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읽기를 권해요. 우리가 사랑에는 연습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듯 사랑에도 연애에도 준비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과 내 마음이 달라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로 인해서 웃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통한 관계는 상호작용이고 연애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찰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연애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연애와 사랑은 굉장히 말랑하고 달콤한 낭만적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 이면까지 늘 분홍빛인 것은 아닙니다. 또 지나간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지나간 후에 어떤 감정과 사유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경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자신에게 다가오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안전하게 또 깊이 있게 자기 마음을, 나의 사랑을 깊이 탐색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는 왜 사랑이 아니라 하였나? 이 제목은요. 이 책은 맨 처음에 대학생들의 사랑과 연애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공고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1:1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사랑과 연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울면서 웃으면서 쏟아내고 낸 다음에 근데 이건 연애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사랑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죠. 그래서 그들이 연애와 사랑이라고 한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또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1부는 그 대학생들에 대한 마음의 기록입니다. 물론 인터뷰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이고 또 개인의 구체적인 심상이 드러나는 에피소드나 어떤 사적인 정보는 모두 다 가공을 하고 변경하고 삭제한 2차 창작물임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2부입니다. 2부에는 보면 사랑을 시작하는 너에게, 사랑에 상처받은 너에게, 사랑으로 자신이 채워지길 기대하는 너에게, 나쁜 연애를 끝내지 못하는 너에게, 좋은 사람을 찾는 너에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소중한 너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대의 사랑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이 쉽다는 뜻은 아니고요. 소위 사랑의 완성에 이르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데 20대는 그 난관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20대가 완성의 시기라기보다는 시작하고 도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한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순수한 열정이 현실에서 시험당하는 일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진학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하고 또 취업도 해야 하고 또 경제적인 독립도 해야 하고 그 어떤 현실의 과업 속에서 굉장히 내가 가졌던 순수한 열정 또 영원할 거라 믿었던 사랑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할 만큼 현실이 그렇게 잔인하진 않습니다. 네.
사랑하지 않고 편안하고 상처받지 않는 영혼보다는 사랑하면서 상처받는 영혼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광의 시간보다 무수한 흑역사가 생성되는 연애일지라도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꿈꾸는 사람이 더 아름답게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후회 없이 정말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 지금 나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를 갉아먹는 나쁜 관계를 놓고 있다면 단호하게, 과감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빛나는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